고3 문과 수열의 극한 설명하겠습니다. 송경석 보세요. 결석한다고 네, 녹화를 하라고 명령을 하신 송경석님을 위해서 수열의 극한을 설명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은 일단 뭐 여러분 다 배웠으니까 성질로 바로 갈게요. 알겠죠? 성질이 중요하죠. 진입 판정을 하려면 그렇죠. 성질이 뭐였어요? 성질이 뭐 있어요, 여러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에 지금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거 녹화, 이거 방송 듣는 사람들 대답을 안 해서 아무도 없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있습니다 지금. 저 웃고 있어요 고동현. 더하기 빼기 리미트 분배 가능하다. 곱하기도 분배 가능하다. 나누기도 분배 가능하다. 나누기도 분배 가능하죠. 그쵸 여러분? 근데 그것만 중요해요? 이 수열의 극한이 되려면 성질이 AN하고 BN의 극한값이 수렴할 때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한 건 그 다음 얘기야. 나누기는 분모가 뭐가 아닌 값으로 수렴할 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때죠. 이해되세요? 됐어요? 뭐 또 상수항이 실수배가 돼 있으면 극한 앞으로 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성질도 있었죠. 그러면 리미트 리미트란다. 아 이거 안 지워지는데. 자 얘는 리미트 붙이기 전에 이렇게 부등식이 있어요. 수열의 극한 성질에 여기다 리미트를 붙이면 어떻게 돼? 당연히 bn이 큰 건 마찬가지고 뭐가 생긴다? 등호.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거 가지고 뭘 만들어? 샌드위치 공식을 만들죠. 샌드위치 공식은 다 아시죠?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좌우 양옆의 극한값이 똑같으면 가운데가 뭐다? 그 극한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진입 판정을 많이 내잖아. 그치? 진입 판정을 내거나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거는 어떤 AN, BN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를 치환을 하세요. 뭐 해라? 치환. 증명 같은 거 할 때 치환을 하면 논리를 펼칠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증명은 사칭 연산에 대하여 나오면 치환. 그래서 논리를 펼쳐. 아시겠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AN은 수열, AN은 수렴하고 AN 플러스 BN도 수렴할 때 BN도 수렴이다. 자, 이거를 풀어라 그러면요. 얘 증명. 얘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써.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 수렴했으니까 뭔지 몰라도 일정한 값이 나온다고. 그러면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도 일정한 값이 나왔겠지. 베타.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저걸 증명하기 위해서 an, bn 더한 거를
CN이라고 치환을 해. 그럼 CN의 극한값을 준 거야. 뭐라고? Limit CN은 베타다. 그리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BN을 구하면 돼. 얘를 일로 넘기고 얘를 일로 넘기면 아 얘만 넘어가면 되죠. BN은 뭐예요? CN 마이너스 AN. 여기 양변에 뭘 붙여? Limit. 그럼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Limit CN, Limit AN 둘 다 수렴했어? 안 했어? 수렴했지? 그럼 분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로 수렴. 그래서 BN도 수렴이다. 이렇게 보장할 수 있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한번 해봐요. 이제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안이 수렴하고요. limit an 곱하기 bn도 수렴해요. 그러면 bn은 수렴이다. 참인지 거짓인지 조사해 보세요. 다 학생들 알겠습니까? 얘는 거짓이에요. 이제 뭘 해야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했었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자 분모를 비교를 하죠. 모자. 그치? 그래서 분모가 더 큰 경우, 차수가 같은 경우, 분자가 더 큰 경우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었다. 기억나요? 그래서 분모가 더 크면 0의 수렴, 분자 분모가 같으면 최고차 개수의 수렴, 분자가 더 크면 발산, 이렇게 되죠. 뭐 이거 다 아시죠? 그리고 이제 누토 무한대 빼기 누토 무한대 꼴은 어떻게 하고요? 얘는 유리야.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유리화 문제 하나 낼게요. 한번 해보세요.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root 시작. 자 얘는요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3n을 하나씩 뒤에다가 붙여주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두 개씩 분모가 1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뭐 하면 돼요? 유리화 하시면 되죠. 그러면 얘 앞에 건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이 돼서 2분의 6, 답은 3이 됩니다.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을 배우죠. 무한 등비수열의 극한은 일단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ar에 n-1승부터 분석을 하고 요 등비수열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거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요런 것들을 해석하면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기억에 많이 날 거예요. 왜? 이게 함수의 극한에서는 함수를 무한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많이 내죠. 그렇죠? 그래서 연속성, 불연속성, 불연속점 이런 거 찾는 거. 그래서 이거 많이 해가지고 기억 많이 날 거예요. 요거 하나만 집중을 하면요. 등비수열 하나만 집중하면 얘를 항상 어떤 기준으로 나눠? 공비가 1보다 크냐?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크냐? 1보다 절대값이 작냐?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이 네 가지로 나누는데 마이너스 1은 특히 진동이 되면 버려요. 아니면 부모가 0이 되면 조사를 해야 하네요? 안 해요. 마이너스 1까지 조사하는 문제들은 뭐가 있었어? 전부 다. 2n승, 제곱승이 있었지. 아니면 홀수승. 아시겠죠? 최근에 풀었던 문제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있었어? 마이너스 1까지 조사하는 것 중에 x의 n승 더하기 x의 n 플러스 1승. 이게 같이 있는 거야. 그럼 그거 마이너스 1 조사해도 돼. 왜? 항상 마이너스 1 넣으면 뭐 되니까? 0 되니까. 마이너스 1의 n승,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 전부 다 더하면 0이 되거든. n이 뭐든지가. 알겠어요? 그런 것도 조사를 하면 돼요. 근데 보통 2n승이지, 보통. 자, 그런데 얘는 이게 어디로 가? 뭐 무한대로 가죠. 요 범위에서는 예, 0으로 가죠. 1이면 마이너스 1이면 진동이죠. 그래서 결국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무슨 조건? 수렴 조건. 그래서 수렴 조건은 뭐였어요? 수렴 조건? 무한등비 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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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죠? 이거 맞죠? 이거 맞아요? 그럼 여러분 한 문제 틀려요. 알겠어요? 초항이 0이어도 수렴이에요. 알겠습니까? 공비랑 상관없이 초항이 뭐면? 0이어도 수렴.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에 초항이 0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거 문제가 뭘로 나와? 보통 x에 관한 식으로 공비랑 초항을 주고 얘 수렴하기 위한 뭘 구하여라?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낸단 말이야. 요거 때문에 한 개 차이로 틀리는 거야. 알겠죠? 조심하세요. 자,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거는 등비 수열이 아니야. 이거 전체가. 요 안에 각각의 구성원들이 뭐라는 거야? 등비 수열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 녀석들 등비 수열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얘도 똑같아요. 모자. 그래서 분모가 더 크면 0으로 가고요. 분자 분모가 같으면 최고 공비의 개수가 답이고요. 발산이고요. 최고 공비의 개수가 답. 최고 공비라고 쓰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 예를 들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게 있어. 3의 n승 2의 2n 빼기 1승 3의 n승 빼기 2의 2n 플러스 1승. 그러면 최고 공비가 누구야? 얼마야 얼마? 4지 4. 그쵸? 4예요 4. 3, 2 이거 비교하면 안 돼. 요게 공비야. 그러면 2의 2n승 있지? 얘네만 집중해. 얘네 버려. 무한대, 얘네가 무한대 갈 때 아주 작은 숫자라고. 그럼 얘네들의 개수가 답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승 분의 마이너스 2의 1승. 답은?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너희들 느껴지는 거 이거 누가 더 크냐를 비교하지. 그래서 최근에 푸른 함수의 극한 문제 중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가 x로 나온 거 있었죠? x의 절대값. 그러면 x가 뿔마 1 범위로 나누면 안 돼요. 왜? 여기 2라고 알려줬으니까. 2를 기준으로 나눴었지. 아, 여기 이제 4를 기준으로 나눠야 되겠지? 4보다 크냐 작냐로. 알겠지? 만약에 문제 써. 자꾸 가정을 하고 머릿속에 듣는 것보다는 문제를 보는 게 나아요. 눈으로 한번 보는 게 낫지. 이러면 누굴 기준으로 나누라고? X를? 절대값 X를?
4를 기준으로 나누라고. 4보다 절대값 x가 크면 얘가 답이야. 얘가 최고 공비니까. 알겠지? 근데 절대값 x의 x가 4보다 작으면 누가 답이야? 얘가 답이지, 얘가. 이해되십니까? 요거 요렇게 한번 써볼까? 아예 안 돼, 안 돼. 그냥 넘어가요. 자, 여러분 여기에 fx 달았어요. 여기에 n 플러스 1승 있고 2승도 바꿨어요. 자, fx 그래프 그려보세요. 자, fx 얘는 기준이 이렇게 나누라고. 절대값 x가 4보다 크냐 작냐 4냐 세 가지. 그럼 절대값 x가 4보다 크다라는 거는 이거죠. 작다라는 거는요 이거죠. 같다라는 거는요 뿔마 4죠. 그러면 요 범위에서는 얘가 개수가 답. 개수가 근데 뭐예요? 절대값 x의 1스. 그 다음엔 마이너스 4부터 0일 땐 얘가 더 크죠. 얘가 절대값이 4보다 작으면 얘가 더 커. 그러니까 얘는 얼마? 마이너스 8. 요 아까랑 좀 틀리죠? 2분의 1, 1분의 마이너스 4. 그러니까 2분의 1 올라가서 마이너스 8 되는 거야. 이거면 두 개 똑같죠? 0.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그래서 4 바깥쪽은 절대값 x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4 넣으면 4겠죠. 자, 그 다음에 4 안쪽 마이너스 8 상수함수죠. 그 다음에 뿔마 4일 땐 0을 찍어주는 요런 그래프가 되면 되죠. 끝. 무한급수죠. 이제 무한급수 기억나는 대목 있어요?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얘를 기억나요? 무조건 조사하려면 뭐 해라? 쪼개라. 알겠죠? 모르면 리미트 시그마로 쪼개라. 그리고 고민해라. 알겠죠? 그래서 또 어떤 문제 보면요, 이거를 의미 자체를 해석하는 문제가 있거든.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SN. 그래서 무한급수는 SN의 극한값이다. 극한은 AN의 극한값. 아시겠죠? 그래서 SN을 먼저 구한 후 그 녀석의 리미트를 붙여라. 이 SN을 무한급수에서는 무한히 더하는 것 중에 일부분이라서 부분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부분합의 극한값.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한급수는 정말 진짜 정말 답답한 게, 모르면 일단 리미트 시그마 쪼개고 시그마 계산하고 리미트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 무한급수에서 아주 특수한 꼴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구분구적법이 되는 거죠. 정적분의 정의가 되는 거죠. 자, 무한급수에서 정리가 있었죠. 뭐 있었어요? 명제, 정리. 급수가 뭐하면? 수렴하면. 극한은 얼마다? 극한값은 얼마다? 0이다. 되게 중요한 정리죠. 이거 가지고 문제를 되게 많이 만들거든. 이거 수렴한다는 얘기를, 이거 막 이상한 숫자를 주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그런 거 현혹되지 마세요. 알겠죠? 일정한 값이 나왔다라는 게 뭐 했다라는 거니까. 수렴. 그리고 이 일반항 모양을 되게 복잡하게 줘 안 줘? 복잡하게 주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의 대우도 참이지? 대우가 뭐야? 그래서 극한값이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이 말에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야? 0이 아니면에는 어떤 말을 내포하고 있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그러면 급수는 뭐다? 발산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지. 그 다음에 역은?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뭐면? 0이면. 저 명제를 그냥 이렇게 바꾼 거야. 급수는 수렴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발레가 있었죠? 발레 뭐예요? 내가 두 개만 외워달라 그랬죠? n분의 1하고 뭐야? 루트 두 개. 그래서 이 두 개를 외워주세요. 알겠죠? 얘는 극한값이 0이지만 급수는 뭐야? 발산. 아시겠죠? 그래서 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요 녀석. 요 녀석 두 개를 무한급수 수렴 판정법. 그래서 무한급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판정하려면 일단 1단계 극한값을 조사해 보는 거야. 그래서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 급수는 조사할 필요가 없어. 이해되십니까? 극한값이 0이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그럼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조사하면 되는 거야? 리미트 시그마로 쪼개. 이렇게 되는 거죠. 흐름이.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이제 무한급수 파트 배우게 되면 이제 독특한 무한급수 하나 배우지? 그게 누구야? 교대급수죠. 뭐라고? 교대급수. 교대급수는 뭐 뿔마뿔마가 두 개 항씩 반복되는 거. 이런 걸 교대급수라고 한다 그랬죠? 얘는 어떤 합을 찾는 것은 잘 안 나오고 뭐가 나온다?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그냥 이게 몇 가지 예시를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뭐 너무 유명한 거죠. 일단 이렇게 예시를 들었습니다. 교대급수에서 요거를 벗어나는 거는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모든 예시를 다 들어준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 수렴하는 거를 얘기하면요. 1번 수렴해요? 안 해요? 안 하고요. 2번 수렴해요? 안 해요? 하고요. 3번 수렴해요? 안 해요? 하고요. 4번 수렴해요? 안 해요? 안 하고요. 5번 수렴해요? 안 해요? 해요. 6번 수렴해요? 안 해요? 하고요. 7번 수렴해요? 안 해요? 안 하고요. 8번 수렴해요? 안 해요? 수렴해요. 이렇게 보자마자 수렴인지 아닌지를 딱딱딱 알 수 있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수렴하는 값들을 한번 구해봅시다. 얘는 안 한다 그랬고 2번은 얼마? 0. 3번은 얼마? 마이너스 1. 교대급수의 정의는요. 수렴 정의는 요 녀석을 짝수합이라고 부르거든요. 알겠어요? 얘를 뭐라고 부르고? 홀수합.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sen. 여기다 1는 거 구해라. s2까지. 2는 거 구해라. s4까지. 이해돼요? 이런 뜻이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짝수합. 요 녀석과 홀수합,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sen 빼기 1. 잃는 거의 합을 구해라, 첫 번째 항까지. 잃는 거의 합을 구해라, 세 번째 항까지 합. 이런 것들을 각각 구했을 때 얘가 같으면 그 같은 값으로 요 녀석이, 원래 녀석이 수렴한다. 이게 교대급수의 수렴 정의예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다르니까, 짝수합, 홀수합이 다르니까 수렴해, 안 해, 원래 수열은. 안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예의 1번의 다른 표현. 이거부터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1. 이거 다른 표현일 뿐이야. 그래서 1번이 안 하면 4번도 안 하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5번이 수렴한다라는 거는 이런 5번의 짝수합 예하고 홀수합 뭔지 있겠죠? 그 녀석이 값이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알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홀수합이 쉽잖아. 첫 번째까지 더해라. 세 번째까지 더해라. 세 번째까지 더해도 얼마야? 2분의 1. 다섯 번째까지 더해라. 얼마야? 2분의 1. 그러니까 짝수합, 홀수합이 전부 다 얼마로 나왔다라는 거니? 2분의 1. 그래서 얘도 2분의 1이다. 이런 뜻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홀수합으로 구하면 돼. 짝수합이요? 요거요? 그러니까 짝수합. 요게 2분의 1이니까. 얘랑 얘가 2분의 1이란 거 짝수합과 홀수합이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지. 홀수합은 이거 눈으로 봐도 알잖아. 홀수합은 눈으로 봐도 알잖아. 자, 그럼 얘는 수렴이에요, 발산이에요? 발산. 값이 존재하지 않고. 8번 얘는 수렴이야, 발산이야? 수렴이죠. 가로가 있으면 짝수합, 홀수합은 기본적으로 수렴이야. 이런 가로 빼고 짝수합, 홀수합. 그럼 얘는 얼마로 수렴해요? 1. 참고로 홀수합은 얼마예요? 홀수합. 여기까지 더해라. 여기까지 더해라. 여기까지 더해라. 홀수합은 2. 그래서 짝수합과 홀수합이 틀려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의문이 되는 거, 어떻게 1번, 5번, 7번 얘가 수렴하는지 바로 알 수 있으며, 두 번째, 8번처럼 6번처럼 짝수합들은 어떻게 구하느냐? 요 두 가지 의문점을 해결해 주면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 첫 번째 가로가 없는 거는요, 교대급수 수렴 판정법이 있어요. 알겠죠? 교대급수 수렴 판정법이 뭐야? 기억하고 있어요? 야비예요. 교대급수 수렴 판정법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2n 빼기 홀수항의 극한값이 0이면 수렴, 0이 아니면 발산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저 가로 없는 1번, 5번, 7번이 수렴인지 아닌지를 알았냐면, 1번 홀수항을 보면 뭐야? 일반항이 마이너스 1이죠? 0이 아니죠? 발산. 5번 홀수항을 보면 n 플러스 1분의 1이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 그치? 그럼 극한값이 얼마야? 0이죠? 그럼 수렴이라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 7번 홀수 번째 항을 보면 1분의 2, 2분의 3, 3분의 4, n분의 n 플러스 1이죠? 극한값이 얼마야? 1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극한값이 1이니까 얘는 0이 아니면 발산. 가로가 없는 거는 요걸 써먹으면 금방 알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8번 같은 거, 6번 같은 거 짝수합을 어떻게 구하냐면, 사실 5번이랑 6번은요, 얘가 수렴하는 거 알았잖아. 그럼 짝수합, 홀수합이 모두 다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냥 2분의 1 찾는 게 낫고요.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수렴 안 하잖아. 근데 홀수합은 쉽게 알 수 있지. 얼마라고? 홀수합이 얼마야? 2라는 거 알 수 있죠? 거기에서 홀수 번째 항의 극한값을 빼주면 짝수합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2 빼기 1에서 1 나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한 등비 급수. 뭐 시험에 100타 나오죠?
무한등비급수는 언제 써요? 언제 쓴다고? 언제 써요?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and 수렴 조건은 초항이 모여두 수렴에 0. 근데 뭐 초항이 0인 거는 돼요? 안 돼요? 거의 안 되니까 만약 수렴 조건 찾아라 이런 경우만 저걸 쓰는 거고 그때 합은? 이게 하품이 나올 정도죠. 너무 쉬운 공식이라서 고동현이 하품하네요. 자, 설명 끝. 자, 핵심 유형 2번이에요. 얘 무한급수가 3으로 수렴했으니까 얘 극한값이 뭐다? 얘 극한값이 저 있는 모양 그대로 극한값이 0이다. 이게 정리죠. 그러면 저 안에 있는 식을 바꿔보면 얘는 2n 플러스 1분의 얘는 1이 있다고 생각하고 분자분모 2n 플러스 1을 곱하니까 2n 제곱 플러스 n an 빼기 n 제곱 플러스 1 요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게 극한값이 0이 나와야 돼. 그럼 얘가 극한값이 0이 나온다라는 것은요, 분모가 차수가 더 어떻다? 크다.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되잖아. 그쵸?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되잖아. 얘가 몇 차야? 1차.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면 돼? 상수. 그쵸? 그러면 얘가 상수가 되려면 A에는 얘가 상수항이 되거나 아니면 뭐가 돼도 돼. 분모 얘가 분모를 갖는 식이어도 되죠. 그렇죠? 얘가 분수여도 된다고. 그러니까 분자가 n분의 1 이런 거여도 되는 거야. n제곱분의 1 이런 거여도 된다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네. 자, 한 가지 예시로 찾으면 이런 게 되는 거야. 이걸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얘 2n 플러스 1 약분되면서 n하고 n하고 곱해져가지고 n제곱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지죠. 넣어보면 돼. 근데 꼭 이것만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더 붙어도 돼. 분모가 n에 관한 식이 더 붙어도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죠. 예,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서 여기 2n 플러스 1분의 1이어도 된다? 아, 그럼 얘가 2차가 안 없어지잖아. 일단 2차는 없어져야 되니까. 됐죠? 요렇게 하고 요 녀석이라고 하면은 이걸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얼마예요? 주어진 식은 4분의 1, 1, 2, 4분의 13.